자, 이번에는 19번째입니다. 사무의 통제 및 표준화. 이렇게 되고요. 우리 앞에서 계획을 했죠. 계획을 해서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한다고 얘기해 드렸고,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컨트롤, 그러니까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제라고 하니까 좀 무섭죠. 근데 이게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게좀 슬픕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실은 이게 이 경영 쪽이나 이런 거는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미리 이렇게 이분들이 쿤츠하고 오도넬 다 유럽 분들 아닙니까?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름을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를 예전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학서를 우리나라가 바로 갖다 썼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좀 슬프지만 일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식민 시대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또 광복이 딱 되고 나서 이게 바로 그 예전 그 일제 잔재들 혹은 친일파들을 모두 다 걷어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데는 그런 경우도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 정치적으로도 되게 그 상반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친미정책이나 친일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친일파들을 봐주지 않고 했다면, 우리나라 발달이 좀 늦춰지지 않았을까? 혹은, 뭐, 박정희 시대까지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와 가치관, 혹은 이런 국가를 이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의 그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뭐, 여러분들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치?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번역해서 쓴 거를 갖다가, 일본 한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하고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쓰다 보니까 용어가 좀 이상해져요. 사무 통제가 아니잖아요. 이론적인 내용을 보면 사무 조정? 요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지? 컨트롤 이런가? 참 슬픕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쪽에 가도 뭐 정보 처리가 하면 더 합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자어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많이 나오는데 좀 슬픕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좀 학계에서 조정을, 정보처리 쪽은, 사무자동화 경영 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워낙 꼰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젊은 학자들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좀 바꿔보자. 아, 이런 게 으쌰으쌰 하자 하는 게 이제 아마 80년대, 90년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꼰대분들이 보통 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시고 일본에서 학위를 받으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사무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래서 쿤츠하고 오도넬 형님께서 통제는 어떤 일을 성취도의 계획에 맞춰 가지고 측정을 하고 계획의 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부터 차질을 시정하는 과정, 조치 이런 것을 우리 통제라고 한대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통제가 이런 건데 왜 통제라고 이야기했지? 이건 조정. 뭐 이런 건데, 그지? 자, 사무 집행이 당초 계획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고 계획과 실행 간의 차이를 시정하는 관료 활동이래요. 자, 통제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 검토 및 평가를 한다. 통제는 사후에 행하는 것보다 작업 전 과정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래요. 사무 통제의 절차는 맨 처음에 계획을 하고 일정 수립, 준비, 전달, 지시, 감독, 비교, 시정 이렇게 된답니다. 이것도 아주 가끔 출제돼요, 순서가. 한번 쭉 보세요. 그냥 보면 웬만하면 알지 않냐? 이거 뭐 순서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자, 사무 통제의 방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 그다음에 예산, 감사, 장표, 집중화, 절차, 기록, 보고, 일정, 표준, 기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예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강력한 통제 방법이 되거든요. 돈안 주면 끝이잖아. 우선은 정책은 모든 통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통제가 바탕으로 해서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다. 통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했지만 대통령제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죠. 그지?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또 배치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정치적으로 좀 보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조금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학문의 한2% 정도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립된 예산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며 최초의 예산과 업무의 차이를, 성과 차이를 분석한대요. 감사는 조사, 검사, 조회, 평가 등의 방법으로서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산발적인 체크 정도이거나 혹은 일정한 룰에 기반한 표본 조사 방법 등이 있다. 장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한대요. 장표. 뭔지 아시죠? 집중화, 일반적으로 감독자가 실시하고 관리하고요. 절차는 업무 수행에 따라 준수해야 되는 규정이고. 기록은 권한을 확립하고 방향을 지정하며 결과를 표시한대요. 보고는 보고를 급하게 할 때는 결론, 이유, 경과 순으로 보고한대요. 특징적인 겁니다. 자, 일정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효과적인 산출량을 통제가 가능하대요. 표준은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얘는 이제 바로 또 이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기계는 기계에 따라 생산 속도나 품질 등이 결정이 된대요. 그럼 실제적인 사무 통제 수단은 뭐가 있을까? 뭐, 일정표가 있죠. 예, 일정을 딱 주고, 야, 우리 정권 잡았는데, 5년 동안 한번 해보자. 예, 첫째 연도에는,
야, 과거 청산 싹 해버려. 전 정권에서 막 우리 마음에 안 들게 한거다 없애버려. 이런 거죠. 그래서 야, 2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기틀을 잡아야 되니까 국민들을 좀 이렇게 좀잘 어울러서 해야 되지 않겠냐. 예, 3년도에는 뭐 하고 4년도에 뭐야 이제 임기 말이니까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걸 일정을 잡고 있겠죠. 그래서 전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원의 이름이 표시된 위치에 업무 지시서를 둠으로써 업무를 지시한대요. 전달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간트도표. 각 작업자들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막대로 기간을 나타내어 하는 것. 시간선 차트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거 가끔 영화나 TV에서 보면 알수 있는데, 보험왕 이런 거할때 보면 이 스티커 붙여가지고, 각각 밑에 직원들 이름 쫙 있고, 이게 스티커 올려가지고, 예, 이번에 달성왕 이런 거죠? 그거 비슷하네요, 이거. 자, 자동 독촉제도,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간트도표도 종종 나오는 애예요. 여기에 나오는 애들,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애들 있죠? 퍼트까지 여기 나오는 간트 차트 자동 독촉 티클러 시스템 퍼트 얘네 다 시험을 한 번씩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간트 도표는 그렇고 자동 독촉 제도는 사무 진행의 통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처리해야 할 서류를 정리 보관해서 두었다가 처리해야 할 시기에 사무 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별도로 통제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 거죠. 그죠? 티클러 시스템은 자동 독촉 제도와 목적은 같으나 전담 부서 대신에 티클러 파일에 날짜별로 업무를 끼워넣었다가 해당 날짜에 찾아서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애가 이제 퍼트입니다. 퍼트. 프로그램 이발루에이션 앤드 리뷰 테크닉. 발음 개떡 같네, 그지? 자, 하나의 시간 계획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관리자에게 완성될 프로젝트에 관하여 정확히 요구된 시간의 추정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 계획 수립 기법이래요. 계획 공정을 작성해서 분석함으로써 간트도표에 비해서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쉽대요. 계획 공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퍼트하고 CPM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퍼트 CPM을 혼합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MBO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표에 관한 관리예요. 하급자가 담당하는 일을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정도를 직접 평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태가 되고 역할 갈등이 느끼지 않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이 명확해지고 직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대요. 자, 다음에 그러면 사무 표준화예요. 그러면 통제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를 우리 사무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내에 일정 생산량을 정하는 작업 또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야, 이만큼을 니네 해내야 돼. 이런 거죠. 표준을 만들어내는 작업 또는 수단이고 절차에 의해서 획일성, 통일성을 기하는 거예요. 통일성 없이 막 하면 좀 웃겨지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2%가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98%는 야동이고. 자, 사무표준화의 대상이 나오는데 우선은 정책, 재료, 방법, 장표, 기록, 절차, 사무설비, 사무기계 등이 된대요. 예, 요런 것을 우리 표준화해서 관리를 하자 이거죠. 사무표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뭐냐? 관리자의 관리 활동을 편하게 해줘요. 야, 이 기준에 맞춰. 아, 그럼 기준, 야, 니네랑 나랑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표준화를 하려면 뭐 내가 과장이고 밑에 해당과 직원들이 있으면 야, 니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 정도 기준을 해줄 수 있지?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표준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다 같이 합의한 사항이니까. 관리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 있어서 통제를 철저히 할 수가 있고, 사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및 통제를 할 수가 있대요. 사무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대요. 직원들의 그 능력별로 활용하기가 유리하고, 사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능률을 증진시킬 수가 있대요. 사무 업무의 용어나 개념상 통일을 기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통신을 표준화하면 어떤 좋은 게 있느냐? 이건 나중에 또 사과목에 가서 보겠지만, 표준화를 해야죠. 그래야지 의사 전달이 될거 아니야. 통신하려고 하는 각기 다른 회사나 집단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통신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만족시킬 수가 있고, 사용자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융통성을 제공한다. 그러면 사무표준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 표준은 정확해야 돼요. 뭐, 우리가 대학 입시를 한다. 그럼 어떤 표준화가 딱 있잖아요. 야, 점수 어느 정도에 돼서. 야, 이런 기준에 맞는 애들만 뽑아. 이런 게 되는데, 돈 있으면 들어가고, 빽 있으면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사무 작업 내용과 근무 조건을 분석한 다음에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 적용에 무리가 없고 당사자인 사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수정해야 된다. 이건 좀 기억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환경이 혹은 상황이 바뀌면 그 표준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토해서 수정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너무 강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 강한 표준이었으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절을 해나가야 되겠죠.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 사무표준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양표준, 질표준, 양및 질표준이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잡히는 그런 게 되겠죠. 야, 뭐 100kg, 200kg. 야, 니네 오늘 A4 용지 2000장 쳤냐? 이런 거죠. 질은, 야, 2000장 쳤는데
안에 오타 몇 개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퍼센트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양미 질표준은 양과 질표준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문제를 봅니다. 통제란 어떤 일의 성취도를 계획에 비추어 측정하고 계획상 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부터 차질을 시정하는 조치라고 한 거. 우리 큰추와 오도넬 형님이 이야기하셨고, 하나의 시간 계획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자에게 완성될 프로젝트에 관해서 정확히 요구된 시간의 추정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무계획 수립 기법은? 퍼트죠, 퍼트. 퍼트. 다음 중 통신의 표준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통신하려고 하는 각기 다른 회사나 집단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형태는 정형화돼서 호환성이 떨어진, 정형화해서, 표준화해서 호환성이 높아지죠. 안 그래요? 통신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만족시키고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융통성을 제공한다. 다음 중 사무 표준화 목적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환경 개선, 사무 환경 개선,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며 능력별로 활용에 유리하다. 감독 통제, 통일, 공동 이해 촉진과 직원의 생산성 향상 그랬는데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사무 환경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우리 앞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화 대상이 정책, 재료, 방법, 장표, 그다음에 사무 설비, 사무 기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지하에 있다. 그 사무 환경이 좀안 좋아? 공기가 안 좋아. 그지? 이건 또 뒤에 나가면 또 계속 배우게 되는데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표준화해서 기본 가장 중요한 목적과는 좀 상반된다. 문제가 좀 어렵죠.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지?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표준화에 대한 거니까 그거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무 통제의 방법이 아닌 것은 예산 분산화네요. 그지? 표준 기록 끝.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무실 위치 및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